자동 조정 없잖아. 아, 18분 전 거네. 집은 어디까지 돼 있는 거지? 으아. 아, 다시, 네. 아, 다시 해야 되잖아. 그리고 저장 집 돌리고 싶다. 저장 아, 풍력발전기 저기 위에 있죠? 풍력발전기 저기 위에 있어. 맞아, 위에 있어요. 아, 슬프다. 이거 들고 가고. 가. 아, 왜 자꾸 슬라이딩이야? 슬라이딩 점프하면 풀리고요. 위로 올라가 볼까? 동굴 찾아야 되는데. 아, 풍력 가져왔으니까 또 저장해야지. 맞아. 저장. 여기 동굴 없어 보이죠? 여기 왠지 넘어가면 협곡? 흑연 있다. 공작석도 있어요. 그러면 딱 정해져 있네, 다. 여기로 쭉 가면은 이게 다듬습니다. 다듬어야지, 뭐. 아, 연구 샘플이야? 됐어.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? 엄청 넓게 만들어야지. 한번 만들 때 넓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야, 가. 됐어요. 이제 진짜 됐어. 공작석이랑 저 바람이네. 얘 떨어지면 죽는다. 미네랄. 연구, 미네랄이 좀더 크네. 주는 폭이.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지만 주니까 가져는 간다. 주니까 가져는 가는데 왔으니까 저장하자. 왔으니까 저장해야 돼. 저장. 아, 왜 튕겨가지고? 오, 떨굴 뻔. 여기 동굴 있다. 야, 동굴 발견. 야, 아예 슬라이딩 하면은 설치도 못 해가지고. 뭐지? 분명히 테두 하나 만든 것 같은데 테두가 없네요. 뭐야, 아무것도 없잖아. 아무것도 없는데? 뭐야, 그냥 땅굴 같은 거였어? 아무것도 없다고 표시해놔야겠다. 어떻게 표시해놔야지?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 표시를 해놓을까? 철창 같은 걸 만들자. 이렇게. 여기는 막혔습니다. 여긴 막혔어요. 됐다, 여기. 막았다. 아무것도 음슴. 탄소? 아직 괜찮네.
확실히 막아놔야 돼. 안 그러면은 또 들어가. 안 그러면 또 들어가. 혹시 막 이걸로 멀티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또 들어와. 또 들어오면은 여기 또 들어가서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. 그러면 어떻게? 이거 막아놔야지. 막아놨는데 또 뚫고 들어가면은 이건 어쩔 수 없고. 아이씨, 뭐 이렇게 오바 걔네 연구 샘플. 씨앗은 그냥 놓으면 자라는 건가? 어? 어? 산소가 모질라요? 어디지? 아따, 여기서부터 안 했구나. 여기서부터 테더를 설치 안 했구나. 동작석. 유도 표지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, 없으니까요. 그냥 놓고. 동작석. 드디어 하나 만들었다. 드릴 강화 연구 같은 것도 해야겠어요. 이런데 캐기 힘드니까. 스캔, 스캔. 탄소가 없어? 오! 오. 오, 마크 될 뻔했네. 야, 뭐 딱히 별거 없잖아. 별거 있다. 야,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고. 위험하다고. 왜 그래? 아, 이거 라테라이트하고 이거 흑연인가? 있네. 아, 이거 조금 고민해볼 만한.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일단 가봅시다. 진짜 어떻게 내려가지 근데? 내려갈만한데? 여기 기점이 없냐? 그냥 훅 꺼졌냐 여기는 왜? 여기서부터 작업을 합시다. 여기서부터. 어, 없어. 만들어. 다 내려온 건가요? 그럼 올라와야지. 그리고 막고 여기도 막아야 돼.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아, 라테라이트 얻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? 분명 이렇게 힘들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. 아, 어두워. 스캔, 스캔. 심어.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, 이제. 엄청 많네. 와, 얘네들 엄청 밀집돼 있구나. 일단은 여기도요 막아놓아. 일단 호,
혹시 몰라. 내가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. 갑자기 아 여기 조심해야겠다 해놓고 막 뛰어드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위험해서 일단 돌아갑시다. 라테라이트를 많이 모았다. 공작석도 있네. 공작석. 아까 그래도 익스텐더 3개였는데 저장하자. 위험해, 위험해. 항상 저장을 해야 돼. 저장을 생활화합시다. 어, 이거 하나 필요하죠? 연구할 때 쓰는 거라서. 그리고 큰 거에 가면은 용광로 있지 않나? 큰 거가 아닌가? 약간 작은 건가? 소형 셔틀. 알루미늄. 알루미늄? 아직. 착륙 패드? 아직. 용광로. 레진. 흙 원심 분리기. 화학실? 일단은 천천히. 천천히. 레진하고 혼합물 좀 캐와서 만들 거 만들고요. 검사. 용광로. 레진하고 혼합물. 만들어. 그리고 나는 다녀올게. 라테라이트 넣어놓고. 뿅! 다음에 레진하고 혼합물이 많은 거는 저기 가는 쪽이죠. 가는 쪽에 많던데. 여기도 있었고요. 여기 내려가려고 하니까 튕겼어. 그러니까 내려가지 맙시다. 튕기는 거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아. 여기다, 여기. 여기다, 여기. 아, 저기 앞에 또 있네. 점토 같은 거. 점토. 그럼 여기 점토 지대인가? 드디어 처음 발견했다, 점토. 돌아가야 돼. 숨이 막혀, 베이베, 따다다다다. 어, 여기에 마카로니 같은 거. 근데 마카로니 같이 생기긴 했다. 어렸을 때 마카로니는 먹는 게 아닌 줄 알았었는데, 왜냐면은 마카롱이 공예 같은 걸 어렸을 때 해가지고,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, 아, 마카로니는 그냥 뭐 만들 때 쓰는 거구나, 막 플라스틱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맥앤치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막 마카로니 먹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. 그것도 어렸을 때예요. 지금 말고. 지금은 마카로니 먹는 걸. 레진은 챙겨놓고 여기다 점토는 넣자. 그래서 혼합물 넣어놓고 또 넣었다 놓고. 대형 플랫폼 B.
그리고 중요한 거 저장. 그래 나가고. 그리고 그때 동안 땅을 좀 더 확장. 여기에 태도 있는데 그냥 꺼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놓죠. 이제 이거를 이쯤에다 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도 방해가 되지 않게.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만들고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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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해야지. 아 뭐야 안돼 잘못 눌러버렸고.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. 천천히. 사실 이게 왜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. 왜냐면 지구는 둥글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평평하게 만든다고 치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는 거지? 계속 계속 밀어 밀어. 이거 좀 더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팁 같은 거 없나?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게 이런 거 보면은 또 올라가잖아요. 여기가 좀 많이 어렵다. 아 됐어요 됐어 됐어. 이 정도면 됐어요. 용광로죠? 이건 세라믹이죠? 하나에 하나만 되겠지? 아니네. 몇 개 만드는 거야? 유기물이 필요하다. 유기물 친구들아, 나한테 힘을 줘. 됐어. 아, 만드네. 아, 여기 만들어서 여기다 놓네. 아, 난 또. 아닌 줄 알았네. 어, 뭐야, 더 만들잖아. 혼합물도 가능한가? 안 나지냐? 아스. 레진도 안 될 거고. 안 되고. 어디갔냐? 여기다 놓고 싶은데 왜 글로 가? 그러면 이거랑 이거 아닌가 이제? 얘는 안 되네. 공작석 이 구리가 되는 거죠? 구리를 이제 작업 등으로 바꿔요. 공작석 해야겠네, 위에서. 아, 한층 밝아졌어. 너무 행복하다. 진짜 너무 행복하다. 얘네는 뭐 되지? 궁금하니까 한번 해봅시다. 알루미늄인가 보다. 알루미늄인가봐. 저 알루미늄이죠? 저런 거 데리고 와. 이제 이런 거 필요해. 뭐야 이거? 그리고 연구.
라떼? 라떼가 아니라 레진 레진. 뭐 라떼요 갑자기? 커피도 안 좋아하면서. 레진. 오케이. 이래도 파이네? 이래도 레진 주네요? 오. 이래도 레진을 준다고? 왜? 평평하게 하면서 레진까지 캔다고? 뭐지?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? 여긴 다 뒤진 거지. 저 파편들 갖고 와야겠다. 여기 세라믹이고요. 세라믹 좀 챙길까? 이제 세라믹 쓸 때가 이제 생길 테니까 챙기는 거예요. 레진 혼합물은 일단 필수인 것 같고. 여기도 동굴 있네. 혼합물? 아, 어쩔 수 없죠. 버리고 가자. 왜 이렇게 자꾸 누워 있어, 얘네? 너는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냐? 이렇게 쭉 달려가면 산소 없어도 할수 있죠.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.